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가 플러그인 관련된 영상은 거의 만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버스 컴프레서로 쓸만한 컴프레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원곡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오늘 예제로 쓸만한 곡. 요런 곡에도 해보고, 뭐 요런 곡에도 좀 걸어보고 하면서 좀 테스트를 해보죠. 자, 우선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요 베러메이커에서 나온 버스 컴프레서. 지금 버전은 1.0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 깨끗한 쪽에 해당돼요. 일단은 제가 조금 만져볼게요. 기능 관련된 건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제가 간단하게 지금 걸어봤는데 딱 봐도 외형은 VCA 컴프레서죠. VCA 컴프레서 당연히 트레숄드, 레이셔, 어택, 릴리즈 요거 네 개는 당연히 존재하고 웻드라이 개념으로 봐도 되고 어쨌든 최종 게인 있고 특이한 건 여기 VCA THD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접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요건데 사이드 체인 필터가 보편적으로 이제 스텝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주파수를 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미드 부스트가 있는데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어떤 사이드 체인 필터를 쓰더라도 요 이하 주파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1.4kHz에 놨죠? 요 정도에 놨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 이하에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컴프레서가 검출을 할 때, 디텍터에서 검출을 할 때 제외를 시켜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레벨의 변화를. 그래서 요 윗부분만 레벨 변화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트레숄드를 넘어가는 애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레이시오 비율로 소리를 압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드 부스트가 있는데 요거까지 키게 되면요. 하이를 상대적으로 크게 부스트를 시켜서 컴프레서가 반응할 때, 검출하는 과정에서 반응할 때 좀 더 격하게 반응하도록, 레벨을 크게 인지하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실제로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 컴프레서가 꽤 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또 들어보죠. 이해되시죠? 같은 조건에서 훨씬 더 많이 걸리죠, 지금. 그리고 여기 이제 디텍터는 피크, RMS 나눠져 있는데 뭐 RMS는 평균값이고 피크는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검출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배러메이커 컴프레서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EQ가 있어요. 전에 나왔던 배러메이커에서 만든 요 풀텍 스타일의 EQ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닥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색깔이 없는 형태의 풀텍 커브라서 이게 쓸 일이 있냐. 풀텍을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색깔 없는 커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하면서 그닥 이건 매력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 버스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깨끗해요. 기본적으로 성질이. 이게 걸린 듯 안 걸린 듯 티도 잘 안 나고 물론 레이쇼를 제가 1.5로 한 것도 있지만 레이쇼를 그러면 더 좀 격하게 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 리덕션이 3 이상 올라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게인을 이 정도만 올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도 붙지만 투명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는 색깔 있는 버스 컴프레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색깔 없이 깨끗하게 뭔가를 통제하고 싶다. 그럴 때 이 배러메이커 정도면은 충분히 지금 배러메이커의 버스 컴프레서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럼 배러메이커는 이 정도만 일단 우선 살펴보고요. 다음에 볼 거는 T-Rex의 버스 컴프레서입니다. 자 요건 그냥 딱 봐도 SSL이죠. 얘도 사실 SSL, G컴프의 어떻게 보면 아류작으로 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건 요거대로 또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우선 톤 만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레이쇼 1.5, 2, 4, 10 뭐 요거는 기본하고 비슷하고 어택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릴리즈 짧은 거랑 오토 있고 얘도 하이패스가 500까지 있습니다. 500Hz 이하 그러니까 검출할 때 필터링 해가지고 최대한 좀 로우 쪽 에너지에 반응을 격하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터가 붙어 있고 트레셜드 그다음 메이크업 있고 자 그리고 요거 그릿이라고 돼 있는 거 GRIT 요거는 아마 2차 배음 짝수 배음 올려주는 아마 그런 기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신에 아까 배러메이커랑 조금 다르게 볼만한 거는 얘는 사실 지금 미드사이드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미드사이드 기능이 있어서 MS 기능이 있어서 지금 이퀄로 놓게 되면 똑같이 움직이고요. 특히나 링크까지 링크는 안 눌리네요. LR에선 링크로 작용하는데 여기서는 미드, 사이드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이걸 같게 눌러놓으면 같이 움직이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하나씩 클릭하고 설정을 다르게 해보면 따로따로 작동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드 사이드로도 쓸 수 있다. 자, 요거 가지고도 한번 톤을 잠깐 이 제품도 지금 딱 보면 이렇게 힘 붙이고 색깔 붙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미 많이 출시되어 있는 SSL 버스 컴프레서 뭐 웨이브스 거, UAD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하여튼 그 아류작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아류작 중에 이걸 하나로 보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제가 오히려 얘를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색깔 자체가 마일드하게 뭔가 정돈되는. 근데 SSL계 사실 명불허전이긴 한데 G컴프가 어떤 거 얘기하냐면 늘 알고 계시는 요거. 요게 확실히 좋긴 한데 요거는 색이 조금 진하고 결정적인 거는 요 하이패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킥 반응 관련돼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개인 리덕션이 훅훅 올라가는 거를 조금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 쓸 때는. G컴프 가지고 개인 리덕션이 4 이상, 4까지 막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아래 킥 밸런스가 벌스와 프리코러스, 그 다음 코러스 파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당연히 코러스 파트로 가면 악기가 많이 쏟아지니까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리덕션 더 걸리는 거고 근데 악기가 좀 비어 있거나 뭔가 공간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프리코러스나 아니면 벌스 파트 이런 데서는 저역대 밸런스가 이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죠. 리덕션이 덜 걸리니까.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에서 확실히 이 하이패스 필터 갖고 있는 게 컴프레서 통제하는 과정에서는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리듬이 좀 있는 곡이라면 오히려 얘를 좀 더 쓰는 것 같다. 뒤에 다른 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걸로. 저는 뭐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킥이 툭툭 치고 올라오는 건 좋은데 그냥 오토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미드 사이드 모드로 해서 제가 건드려 볼게요. 확실히 이렇게 미드사이드로 했을 때 코러스 나올 때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리덕션 걸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버스 컴프레션 나쁘지 않다. 티렉스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워낙 좀 빨리 나오긴 했어요. 티렉스라는 브랜드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뭐 크랙도 많이 풀렸고 과거에. 그러다 보니 뭐 좀 약간 저가 브랜드? 약간 저평가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버전업을 하고 괜찮은 기술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티렉스도. 조금 더 색깔 있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건데 좀 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믹스랜드 VAC 어택 해가지고 백험 튜브 리미터 어택 릴리즈 뭐 이런 거 조절하는 노브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니값하고 그 다음에 웹드라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인 링크가 돼 있어서 리덕션을 올리면 이렇게 쫓아가요 얘가. 그러니까 이거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버샘플링 기능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뭐 좀 올려놓고 쓰시면 되고 얘도 지금 보면 이제 EQ가 하이패스 EQ가 좀 450까지도 되고 좀 폭넓게 로우 되고 그 다음에 미드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데요 설정해 놓고 게인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리는 기능이 있어서 아까 봤던 요 베럴 메이커의 부스트 기능 요거는 강조만 하는 건데 얘는 반대로 빼는 것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패스 따로 있고 그리고 이 파트를 다 거치고 나면 이제 이쪽 EQ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우는 쉘빙 이렇게 하면 50Hz 언저리 피킹 그리고 하이 쉘빙인데 좀 넓은 거 얘는 좀 아주 고역 쪽에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쪽에 그쪽으로만 쉘빙 EQ 먹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THD 요거는 기본값이 여기 제로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제 빼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링크 요거는 눌러놓으면 얘가 같이 안 먹겠다가 아니라 그 링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듀얼 모노로 작동하고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스테레오 모드로 작동하고 뭐 요 정도 설명이면 대략적인 거는 이해하실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걸어서 볼게요. 좀 다른 곡으로 해볼까요? Sunshine in my pocket and I'm putting on a racket now it's fine. 원래는 이렇게 걸리면 훅훅 먹어요 지금. 근데 써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한번 걸어볼게요.
VAC 여택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거 세 가지. 베러메이커의 버스 컴프레서, 그다음에 T-Rex5의 SSL 지컴프 복각 모델,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VAC 여택. 색깔로 봐도 베러메이커가 그래도 제일 투명한 쪽. 그다음에 조금 마일드한 T-Rex. 그리고 확실한 색깔을 좀 갖고 있고 좀 다른 컴프레서들보다 옵션은 없지만 그래도 사이드 체인 필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막단에 있는 EQ까지 포함해갖고, 그래서 조금 특이한 컬러를 갖고 있는 이 VAC 컴프까지 이렇게 세 개를 쭉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개할 만한 게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겠지만 사실 제 채널에서 플러그인 소개할 만한 게 그렇게 이제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이제 다 제가 실제로 쓰는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소재가 이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밌는 플러그인 있거나 소개할 만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